선생님 일단 점사는 다 끝났는데 네. 하실 말씀이 있다고. 아 진짜 제발 유튜브 네. 이렇게 비법 나오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비방이요? 비방? 예. 비방. 그걸 따라하셔서 잘못하셔서 온 가족이 몸이 아파갖고 다 죽어간 사람도 있었어. 제발 그거 좀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시고 아니면 갇혀온 분 선생님 아는 분 있으면 가서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세요. 차라리 제가 요새 경기도 어렵고 하시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그거를 따라 하셨다가 온 가족이 아파서 다시 반복 내가 그분 다시 반복을 해서 이렇게 풀어줬거든요. 네. 근데 무조건 되고 소금 갖다가 뭐 장사 안 된다고 잘못 반복을 하셔갖고 온 가족이 아파서 그렇게 그 꼴 다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한 거예요? 그거? 그분은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하셨대요. 뭐 소금에다가 예. 물을 거꾸로 이렇게 엎어놨대요. 예.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고 안 맞는 사람이 있거든. 그죠, 그죠. 근데 그걸 따라 하셔서 아픈 거야. 가게도 손님 딱 끊어지고 결국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 진상들만 들어와서 예. 그 사람이 맞아 죽을 뻔했대요. 결국 아들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이번에 풀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전화를 주시던지 물어보세요. 오시던지. 그럼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이 또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거기다가는 자 쉽게 얘기면 소금에 그렇게 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진상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소금은 쉽게 얘기면 소금은 이제 잡신들 들어오지 말고 장사 손님들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방법을 따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따로 그러니까 이상하게 했어 자우가 네, 네. 그거를 따라 하시다 이상하게 했어. 그래갖고 이제 진상이 들어와서 막 싸움도 일어나고 이랬었거든요. 경찰까지 왔었대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단이 났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거기 이제 소금 그전 보통 소금 업대감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싹 잘못했다고 이렇게 제가 가서 풀어주고 빌고 결국 이제 막걸리 같은 걸 우리 이제 좀 풀어내주고 결국서 이제 빌었어요. 빌고 나서 문간에서 이제 틀은 거죠. 네. 문간에서 대감이 틀은 건데 그걸 이제 싹싹 가서 막걸리 놓고 아닌 말로 거기다가 이제 밥 세 공기 놓고 화 푸시라고 이렇게 풀어냈어요. 풀어냈더니 이제 그게 풀리더라고요. 풀려서 다시 지금 종사가 되고 결국 이제 가게 이제 그거 그렇게 빌어내고 가게 매매도 됐어요. 매매돼서 이제 편하게 됐어요. 그 비방법 뭐 가게 잘 되는 뭐 비방법 없어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네, 쉽게 그냥 쉽게 여러 가지 종류예요. 따라해도 되는 것들. 따라해도 제대로 되는 거는 네. 가게 매매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종류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는 터 이제 구능이 센 데는 돼지고기를 쓰셔야 돼요. 돼지고기를 가른 거 있죠. 네. 가른 거를 한쪽에 이제 돼지고기 놓고 한쪽에 막걸리 놓고 동서남북 사배 인사를 하고 결국선 가게 주소 되면서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텃대감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고 가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비는 방법이고 결국 이제 북어 있죠. 그 방법도 있고 북어 있죠. 네. 북어 갖고 앞에다가 동서남북 인사를 하고 결국 북어를 갖 들고 이제 바깥에 저기 사갈래길 있죠. 사갈래길 가서 이제 가게 좀 나가게 해달라고 던지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벽벌배춤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장사 잘 되는 방법은요? 장사 잘 되는 거는 그 집마다 박씨, 김씨 뭐 이렇게 틀리잖아요. 승이. 네. 틀리면 그대로 칠성줄이 센 사람이 있고 대감줄이 센 사람이 있어요. 결국 이제 칠성줄은 조항 할머니가 좀 센 사람이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조항에서 이제 많이 물 떠놓고 비실고 그 이제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눕고서 이제 비는 방법이고 결국 이제 초하루 때 있죠. 우리네들 따지면 초하루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날 막걸리 버놓고 이제 좀 인사를 하면 장사 잘 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항이라 그랬죠. 조항이면 주방 있죠. 주방에 할머니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감 할아버지. 대감 할아버지는 카운트 있죠. 네. 카운트에 이제 막걸리 버놓고 동자 사탕 좀 넣고 이제 인사를 드려요. 한 달 한 번.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렇게 빌어놓고 소금 항아리 있죠. 소금 말 그대로 소금 항아리를 문 앞에 이만한 데다가 담아 놓으시면 이제 상문이 끼고 애군이 많이 타시는 분 있죠. 그거 놓으시면 상문도 안 타고 이제 소금이 이제 손님을 들어오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뭐 유튜브를 보고 뭐
마구잡이를 따라하며 끊고 다친다. 안 된다. 예, 끊고 다친다. 끊고 다친다. 예, 나 모르면 선생님한테 예. 전화해라. 예, 전화 주세요. 아니면 오시던지 그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일단 코로나가 어렵잖아요. 코로나 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요새들 힘드시죠. 힘드신데 이겨내시고요. 좀 있으면 그냥 많이 좋아지실 거고요. 꼭 마스크들 하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잖아. 못 오시면 네. 전화지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